혹시 그러면 운동도 중요한데 결국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주부들, 특히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살은 제가 보기에는 밥살, 떡살, 고구마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드시지 마시고 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포만감도 있고 또 근육을 만드는 재료도 되고 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쌀 한 공기와 잡곡 한 공기, 현미 한 공기 어느 게 더 칼로리가 많나요? 당연히 백미죠. 똑같은데 우리가 먹었을 때 몸속에서 혈당을 높이는 게 백미가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게 그거를 혈당 지수라고 그러는데 혈당 지수가 높으면 인슐린이 나와요. 우리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럼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혈당을 없애는 포도당을 없애는 역할을 해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요. 그럼 그 어떤 음식이 혈당 지수가 낮냐? 그럼 입이 거친 음식 있죠. 네. 케이크나 뭐 생크림 이런 거는 높고 그리고 빵도 그냥 흰빵보다는 잡곡빵 이런 것들이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죠. 아, 남편이랑 똑같이 먹는데 똑같은 반찬 먹는데 남편보다 더 살이 찐다. 전 제가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진짜 많이 해요. 예. 기초 대사량은 이제 타고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석 씨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칼로리씩 기초 대사량을 쓴다. 네. 예,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네. 그 저는 1,500칼로리를 쓴다. 네. 그러면 제가 한석 씨보다 매일 500칼로리를 더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났기 때문에 뭐 적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네. 그런 분도 있고 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뭐 예, 이런 맞아요. 분도 있잖아요. 예, 예, 예. 나의 기초 대사량을 늘리려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은 운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먹어야죠. 재료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야지 네. 근육이 생기는 거죠.